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고 환축의 XRV를 다시 ATF의 CFL의 XRV와 AITF를 뷰를 보시면 여기 보면 건축입니다. 건축은 피블라, 탈러스, 탈라넥바이 정선 이게 이제 ATFL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CFL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칼카네오스, 피블라 이렇게 CFL. 이거는 이제 XR로 봐서 이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 거기 이제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걸 풀어블을 서서히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돌리면 이게 ATFL의 단면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피블라 쪽으로 아니 탈러스로 갔죠. 그러면 이 탈라넥바디 정션에 붙는 부위에 ATF의 단면적이고요. 서서 연결해서 피블라 쪽으로 가면 피블라에 붙는 부위에 ATFL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 ATFL의 단면적으로 하시게 될수 있고요. 이걸 이제 로테이션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면 CFL의 단면적으로 하시긴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제 CFL인데 이런 칼카네오스 피블라 CFL 내로 왔다 갔다 돌리면 얘가 이제 CFL인데 CFL에 이제 디지털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가면 쭉 해서 이제 칼카네알 인셋은 여기서까지 되는 거고 쭉 피블라 쪽으로 가면 쭉 와서 이 CFL이 피블라 쪽에 여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이 CFL의 두꺼운 게 붙는 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측을 보시면 AITF 볼까요? AITF는 여기 보면 탈러스의 숄더, 라터럴 숄더가 여기서 쭉 갔다 그러면 이게 라터럴 숄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산처럼 이게 이제 탈라 바디 엔테리어고 이제 라터럴 겉도 쪽인데요. 요거를 프록시말로 이렇게 올리면 AITF를 생겨요. 볼까요? 일로 보면 여기 라터럴 숄더라고 했죠. 프록시말 올리는 프록시말 슉 올리면 이게 피블라 이게 티비아. 그러면 요게 AITF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타이트한 조직을 확인을 하시면 AITFL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피브릴레이션이 딱돼 있으면 멀쩡하구나 인자리가 없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환측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자, 옛날에 보신 ATFL이죠. ATFL 외부 이렇게 쳐 있는 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탈라 인셔전, 탈라 넥바디 인셔이고 쭉 보는데 엄청 두꺼워져 있지. 트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흐물흐물하죠. 여기 이제 트어진 거예요. 그 근처가 이 피블라 인셔전입니다. 그러면 피블라 딱 인셔전하는 데는 괜찮아요. 좀 부어있고 헤마토마가 좀 살짝 부어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블라 인셔전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요 부위에서 미드 서브스턴스에서 피블라 쪽으로 여기서 이제 트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ATFL을 명확하게 떨어진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피블라고 여기가 이제 그 뭐지? 그 페르니오스 롱거스 부스비오 베이스고 요게 CFL인데 여기 CFL이 피블라에서 쭉 갑니다. 단면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상 CFL인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붙는 겁니다. 칼카니오스에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CFL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고 또그 환측에 피지컬 상에서는 괜찮지만 다시 AITF를 보면 네.
여기 탈라 숄더 보고요. 숄더 프록시말로 쭉 올리면 예, 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보면 피블레이션이 정확하게 쫙 여기서 이게 보입니다. 이게 AI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 이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